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정치계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싱가포르 도착, 북미 정상회담 카운트다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11 오후 비비안 발라크리시나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방금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한다며 비행기 트랙에서 내린 김 위원장을 영접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에는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이 발라크리시난 장관과 악수하며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지 매체인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내린 창의공항 VIP 구역은 경찰에 의해 봉쇄됐습니다. 잠시 후 김 위원장을 태운 리무진을 포함 20대가 넘는 차량 행렬은 공항을 빠져나가 오후 3시 40여분께 숙소인 세인트리지스 호텔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인트리지스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이날 아침 성명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각각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끝내고 캐나다를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8시 35분에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를 방문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판문점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